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성준입니다. 오는 8월 29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현 시점에서 당은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어떤 모습으로 치르게 될 것인지 기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은 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온택트 전당대회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 기조를 설정하고 비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 속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국적 확산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기왕에 예정되어 있던 축소된 규모의 합동 연설회를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합동 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로 대체하는 결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당초 29일 토요일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 상황에서 중앙위원들의 참석을 전면 취소하고 그 대신 온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르도록 방침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 전인 28일 금요일에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그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과 강령 개정안 그리고 특별히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역시 이 중앙위원회도 온라인 회의를 기본으로 해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일 토요일 전당대회 당일에는 오후 1시 당사 2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오후 1시에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녹화 동영상에 축사가 상영될 예정이고, 오후 1시 27분부터는 대의원대회의 안건들이 제안될 것입니다.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건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의 건, 그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 당규 제정의 건 등이 상정되고 제안 설명될 것입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는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대표 후보자의 경우 9분, 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우 6분의 정견 발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후 3시 정각에는 투표가 종료됩니다. 그러고 나면 중앙위원회 의장이 전날 처리된 중앙위원회 안건, 당헌 및 당규 개정안과 강령 개정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이고, 또한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의 K뉴딜 선포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는
저희들이 전국대의원대회 기간 동안에 전국의 대학생을 상대로 정책을 공모했는데 그 정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녹화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개표 개시가 선언되어서 1시간 동안 개표와 검수가 이루어지고 오후 4시 51분에는 개표 종료가 선언될 것입니다. 곧바로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대회를 칠 때에는 온라인 투표에 참석한 분들, 투표 참여자를 기준으로 성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원 보고와 함께 안건 처리의 결과가 보고되고 이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선자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 시각은 대략 오후 5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기 이양과 신임 지도부에 대한 꽃다발 증정이 있을 것이고 오후 5시 15분부터는 당대표 당선자의 당대표 수락 연설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일 이낙연 후보자가 당선되면 동영상으로 수락 연설을 대체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 출석하는 후보자의 경우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연설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후 5시 30분경에 전국대의원대회를 모두 마치는 순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대의원대회의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실내 집합 제한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된 만큼 현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현행 지도부 7명과 차기 지도부의 후보자 이낙연 후보자를 제외한 10명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의 신임 의장단 3명 그리고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 1명 또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1명 그다음에 한정혜 전준희 부위원장 그리고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 사회를 볼 사회자 1명 해서 모두 28명이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또 기자들의 취재도 역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풀 기자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풀 기자단 6명을 포함해서 실무 지원 인력은 모두 19명 그래서 앞서 28명과 실무 및 취재 기자들을 포함해서 19명 그래서 도합 47명, 47명이 전국대회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를 비롯해서 문진 등 방역 조치들은 철저하게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게 되면 더 참석 인원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실내 집합 제한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1명과 사회자 1명
실무 지원 당직자 3명, 그 다음에 온라인 중계 실무자 1명, 그 다음에 무대 진행 등을 도와줄 실무자 1명, 그 다음에 취재기자 2명 해서 모두 9명이 대회 현장에 있고 무대에 출연해야 될 지도부 등 후보자 등의 여러 인사들은 별도의 회의실에 대기하다가 해당 순서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출연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남아있는 일정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행사 마지막 날인 전국대의원대회에도 이렇게 방역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치러낼 계획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